중국이 대만 과자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반사익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국내 제과 관련주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한 건데 다만 중국이 대만 민주진보당을 향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가져온 쓴 열매를 한동안 먹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대규모의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과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대만은 물론이고요. 국내까지 차례대로 방문을 했죠.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제과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유니온과 같은 희토류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슈 당일날에는 과자라든지 희토류주들이 같이 상승을 했었다가 네. 이제 몇 거래일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옥석 가리기 같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뭐 과자 쪽, 뭐 크라운 제과 쪽이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관련주들이 많이 눌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다가 실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크라운 제과 쪽에 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요 매출이 거의 내수 시장에 1000억대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억 정도가 그냥 해외라든지 아시아 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만약에 대만 쪽에 어떤 과자 수입을 제한하게 돼서 반대로 국내 과자들 그리고 뭐 제과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뭐 두 배 이상 수혜를 입더라도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 가지고 10%도 못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제과 기업들한테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빠르게 반영된 이유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주가 흐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고 반대로 희토류 관련주들을 보시면 오늘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들도 다 뭐 주가 상황이 현재 좋은 상황인데 뭐 과거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뭐 희토류라든지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계속 그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이 희토류 관련 광물들의 8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타국에 끼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또 20% 줄여냈기 때문에 유럽 쪽의 화학 기업들이 더 이상 요소수를 더 생산해낼 수 없겠다. 여기에 따라서 요소수가 조금 품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희토류 또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중 갈등도 갈등이고요. 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도 지금 낙하가 됐다. 미사일 5발이 뭐 떨어졌다, 뭐 4발이 떨어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좀 무산된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중국과 미국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네. 국내에도 사실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펠로시 이슈는 조금 단기적으로 끝났는데 네. 이제 미중 갈등은 조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도발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네. 있는 것 같고 과거의 모습들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스타일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을 약간 에워싸는 전략, 조금 장기적으로 천천히 중국의 힘을 빼는 전략들을 구사를 하거든요. 뭐 주요 어떤 첨단 기술들이라든지 반도체, IT주들을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중국은 이와 반대로 타국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내수시장에 굉장히 크게 어떤 내향적인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어떤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잡아야 되고 중국도 좀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의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 이 재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고 서방 국가들의 어느 정도 대한민국도 편승을 해줘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이라든지 IT 쪽은 미국 쪽이랑 조금 더 협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중국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네. 하이닉스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공장들 뭐 제재하는 것 아니냐, 뭐 세제 혜택 다 없애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중국 내에서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산업 자체가 워낙 커서 중국이 쉽사리 그 공장을 뭐 셧다운한다든지 뭐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국 내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반대로 반도체 외에 뭐 식음료라든지 엔터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해 나가면 미국도 조금 잡고 중국의 시장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경제 안보적인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